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교가 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청운대학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운동부를 창단했는데요. 네, 운동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정우석 기자입니다. 올해 창단한 청운대 야구부. 대학야구 유리그에서 4승 1무 6패를 기록하며 12개 팀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.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창단 첫 해 대학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왕중왕전에 진출했습니다. 학교는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 장비와 야구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또 올해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앞으로 매 학기 생활지원금 50만 원씩도 지급할 계획입니다. 장단팀 치고는 학교에서 도구 지원을 전부 다 해주고요. 또 숙박하고 그다음 먹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학교에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. 그리고 올해 저기 실내 연습장도 지어서 우리가 거기에 활용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또 웨이트장을 또 한 매덕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야구부와 함께 축구부도 창단한 청운대.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인기가 많은 운동부 두 개를 만들어 신입생 유치와 학교 홍보에 나선 겁니다. 학교 측은 올해 두 운동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난해보다 운동부 지원자가 늘어났다고 말합니다. 수시 모집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야구부 지원자는 지난해의 두 배, 축구부는 1.5배에 달합니다. 두 팀들이 성적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경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운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. 운동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선수 대부분이 다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또 다른 대학의 운동부가 경기와 훈련을 위해 홍성을 방문해 머무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. 학교에는 그 학생들에 대한 활력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역에도 다른 연구팀들이 와서 훈련하면서 지역 경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저희 학교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. 청운대는 운동부의 인기에 힘입어 내년 운동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.